이 한국의 명산들은 고지대까지 상록수들이 빽빽해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뽐내왔죠. 그런데 지리산 침엽수들이 겨울도 아닌데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집단 고사하고 있는 건데요. 멸종 위기까지 우려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732m로 지리산 제2봉인 반야봉.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자 광합성을 못하고 죽어버린 나무들입니다. 지리산 중봉은 초록빛보다 하얀 빛이 더 많이 보일 지경입니다. 사계절 침엽수가 푸르게 살아가는 해발 1500m에서 2500m 지대 아고산대의 나무 약 7만 그루가 말라 죽은 겁니다. 봄철 기온이 오르거나 적설량 부족처럼 봄철 가뭄 등에 의해서 생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원인은 온난화로 분석됩니다. 연평균 4도 이하였던 이 지역 기온이 2018년엔 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추운 곳에 사는 침엽수가 살기 어려운 공기와 토양으로 산림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지리산 침엽수 5그루 중 1그루는 상태가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사목 대부분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인데 한국 고유종이라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가 우려됩니다. 반야봉 이런 구상나무 생육 상태가 가장 빈약한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나무 지도를 만들어 침엽수 고사를 막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